괜찮아요? 힘도 지겠어요? 앵콜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앵콜! 아, 좋습니다. 그럼 제가 또 제가 만드는데 요즘 재미없이 못 사잖아요. 재미 먹일래 이지훈 해놓고 좀 해주세요, 선생님. 요즘 재미 많아야 됩니다. 예전에 우리가 1대1에 3대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도 키우고 그랬잖아요. 유치원도 없었어. 얼마 재미 많았어요. 요즘 행시대가 돼가지고 옆에 사는 사람도 모르고 행제가도 잘 만나요. 1년 남친 맹기를 되면 잠깐 보고 뭐 가위만 보고 재미없어요. 그래서 제가 재미 먹일라는 노래를 또 찾으려고 합니다. 네, 한번 들어보시죠. 오늘 선생님 바지도 청개구리 색깔이고 그리고 그 구두가 보통 구두가 아닌 것 같아요. 딱 청개구리 발에 딱 맞는 구두를 신고 있어요. 이렇게 걸어 다니실 것 같아요. 너무 멋져요. 의상도 노래 맞춰서 또 갖춰서 또 입고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문학이기 때문에 제가 오는 거예요. 우리 선생님들도 글 쓰시고 세상 살면서 내가 항상 가까이서 이루어진 일들을 글로 표현하잖아요. 그래서 또 위안도 받으시고 또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도 받고 있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? 네. 하여튼 건강이 최고입니다.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하셔야 우리가 뭐 할 수 있거든요.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요. 몸 아프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. 건강하고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 이제 보이는